그래서 이제 쉘이 있고, 쉘은 이제, 아까 이제 우리가 얘기했죠. 쉘은 은행에 보면 그 창구 역할을 하는 거다. 리눅스 커널하고 대화하는 창구 역할을 하는 거고, 자. 잠깐만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쉘 스크립트도 있는데, 쉘 스크립트는 우리가 조금 그 뒤에 가서 이제 실습이 조금 있을 거예요. 쉘 스크립트 실습하는 부분도 그때 쉘 스크립트를 어떻게 만드는지 이런 부분들 뒤에 가서 한 번만 좀 보면 될것 같고,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대화형 형태로 이렇게 대화형이라는 게 이렇게 하나씩 명령을 하나씩 입력하는 형태로 이렇게 그 하는 방식을 대화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화형으로 지금 진행을 계속 할 거예요, 일단. 자, 그리고 쉘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쉘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정도만 보고 이 쉘의 종류 특징이나 이런 부분들은 굳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볼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쉘이 어떤 쉘이냐 하면 쭉 뒤에 배시 쉘이에요. 또는 얘를 이제 본 어게인 쉘이라고 뭐 보통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 BASH 쉘이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쉘이에요. 쉘이고 그 이외에 C 쉘, CSH 또는 SH 그냥 쉘이라는 이름으로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이쉘 종류는 그 쉘을 만든 지가 꽤 오래됐기 때문에 그 쉘을 만든 지 오래됐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조금씩 발전을 하고 있고 발전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리눅스나 또는 대부분의 많은 시스템에서 사용하고 있는 쉘은 이 배시 또는 본 어게인 쉘을 보통 많이 사용한다. 많이 사용한다. 그래서 우리는 얘를 쓸 거고 저기 뭐야? 맥 OS 예를 들어서 맥 OS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터미널이 있죠. 그맥 OS에서는 G쉘이라는 거를 또 사용을 하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은 어떤 쉘이 있구나 정도까지만 알면 되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리눅스에서는 배시 또는 본 어게인 쉘을 많이 사용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쉘을 어떤 쉘을 써야 되냐? 뭐 사실 이 부분도 그냥 간단하게만 넘어갈게요. 결국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냥 배시를 쓰면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쓰고 있는 우리는 배시를 사용을 하면 된다. 그리고 잠깐만요. 하나 우리가 확인을 좀 해볼 자, 제가 여기서 이제 명령은 안 나오는데 echo 하고 이렇게 명령 한번 입력해 볼 거예요. SHELL. 자, 이렇게 하면 현재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쉘이 어떤 쉘인지 알려줘요. echo 하고 달러 붙이고 쉘 하면 현재 내가 사용하고 있는 쉘이 어떤 쉘인지 이렇게 알려줘요. 그러면 슬래시 빈 밑에 배시를 사용하고 있구나로 이해를 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정도만 이해를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다 배시를 사용한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게 터미널이라는 게 있어요. 터미널이 뭔지 한번 볼게요. 터미널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한마디로 그냥 컴퓨터의 모니터와 키보드, 그 입력과 출력 장치를 우리는 터미널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출력 장치. 그래서 입력 장치인 키보드와 출력 장치 모니터로 구성되어 있다. 터미널은 이렇게만 딱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터미널은 컴퓨터 입출력만을 담당하는 전용 하드웨어를 얘기한다. 입출력만 할수 있는 하드웨어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CPU도 없고 하드디스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단지 메모리도 없고 단지 키보드와 입력과 출력할 수 있는 이 모니터와 그리고 키보드만 있어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데이터 센터에는 이렇게 터미널만 있어가지고 컴퓨터는 이미 있으니까 이렇게 입력을 해서 현재 컴퓨터가 어떤 상태인지 이렇게 모니터링하는 그런 기능들만 가지고 있는 단말기가 있기는 한데 있긴 하고 근데 이제 이 터미널은 리눅스에서도 터미널이 있고 근데 리눅스에서는 터미널을 이 소프트웨어로 터미널을 만들어 뒀어요. 한마디로 하드웨어로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는 이미 키보드와 모니터가 있고 여러분들은 키보드와 모니터가 있고 컴퓨터가 다 있는데 이어윈그 소프트웨어로 터미널 역할을 하는 뭔가 소프트웨어를 에뮬레이트해서 우리는 그 에뮬레이트를 사용한다. 그래서 그 지금 이제 나는 이제 얘는 지금 나는 이제 어그 뭐야 어맥 운영체제인데 맥 운영체제 안에는 이렇게 터미널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리고 리눅스에도 터미널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 터미널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그 명령어를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다. 오케이. 한마디로 입출력만 할수 있는 하드웨어가 터미널이고 그런데 리눅스에서는 소프트웨어로 또는 맥 운영체제에서는 또는 윈도우에서는 터미널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한다라고 이해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터미널이라고 얘기해요. 터미널 한마디로 터미널 소프트웨어죠. 터미널 소프트웨어라고 보통 얘기를 한다. 오케이. 자, 그래서 터미널 소프트웨어는 윈도우에는 PuTTY, 테라텀 이런 게 있고 물론 이거 말고 다른 것들도 더 있겠죠. 맥 OS는 터미널 아이템, 그리고 리눅스에서는 이와 같은 터미널 프로그램들이 소프트웨어가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터미널 역할을 하는 뭔가를 우리는 사용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것 같고 자, 그래서 이런 거죠. 결국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윈도우 머신이 있으면 윈도우 머신에서 자, 이 터미널 에뮬레이터를 열고 이 터미널 에뮬레이터에서 리눅스로 데이터를 이렇게 주고받는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것 같아요. 자,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쉘과 명령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어요. 쉘과 명령어에 대해서 살펴봤고 자, 오케이. 자, 혹시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 있을까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쉘을 조금 더그 능숙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결국은 여러분들 리눅스를 쓴다는 얘기는 쉘을 이용해서 리눅스와 대화를 능숙하게 잘 한다는 얘기고 쉘을 이용해서 리눅스하고 어떻게 능숙하게 잘할 거냐를 살펴봅시다. 자, 이런 내용들을 좀볼 거예요. 쉘을 능숙하게 다루는 방법들, 커맨드라인 편집, 쉘을 사용하면서 만날 수 있는 문제점들, 그리고 자동 완성 명령 이와 같은 내용들을 조금 쭉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먼저 커맨드라인 편집이라는 부분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이제 아까 보면 프롬프트라는 걸 우리가 배웠죠. 프롬프트. 그래서 이만큼이 프롬프트라고 얘기를 했죠. 프롬프트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는 프롬프트라고 얘기를 했고 이 기호 달러 기호만 우리는 줄여서 그러면 그림이 달러 기호만 줄여서 우리가 프롬프트라고 얘기를 한다. 자, 오케이. 자,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이 표시 있죠? 뭔가 근데 여러분들 아마 깜빡깜빡하진 않네. 네. 이 표시를 우리는 커스라고 그래요. 커스. 뭔가 입력을 기다리는 커스라고 보통 얘기를 한다. 자, 그리고 이 커스 뒤에 있는 우리가 뭔가를 입력하는 이 명령 이한 줄을 우리는 명령행 또는 커맨드 라인이라고 얘기를 할 거다. 커맨드 라인. 자, 그래서 커맨드 라인이 뭔지 한번 볼게요. 좀더 구체적으로.
자, 우리는 이미 커맨드 라인을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을 했는데, 자, 좀더 구체적으로 커맨드 라인을 한번 볼게요. 자, 자, 오케이. 자, 커맨드 라인을 편집하는 부분부터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echo 하고 아까 hello 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이 echo 뒤에 있는 글자가 이렇게 출력된다고 그랬죠? 오케이. 자, 만약에 echo 하고 한칸 띄우고 뭔가 글자를 잘못 썼어요, 내가. 글자를 잘못 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 글자를 수정해야 되죠. 자, 수정해야 되는데 이만큼 한 줄을 뭐라고 그런다? 명령행 또는 커맨드 라인이에요. 커맨드 라인이고, 자, 그래서 얘를 앞으로, 앞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죠. 자, 그러면 컨트롤 B 한번 눌러볼까요? 물론 여러분들이 키보드로 화살표를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화살표를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또는 컨트롤 B 한번 눌러볼까요? 컨트롤 B 하면 뒤로 이렇게 가죠. 뒤로 가요. 자, 그 상태에서 뒤로 가고 H, 그러니까 헬로 글자를 완성시키고 눌러보면 오케이. 네, 우리가 글자를 수정할 수 있어요. 자, 에코하고 자, 이 상태에서 오케이. 그래서 아까 우리가 컨트롤 B 그리고 컨트롤 F 한번 눌러볼까요? 컨트롤 F 누르면 앞뒤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수 있어요. 그래서 백워드 포워드로 뒤로 왔다 갔다 할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물론 화살표로도 할수 있지만 화살표로도 할수 있지만 가능하면 이 명령어들로 왔다 갔다 하는 게좀더 작업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echo하고 명령어를 잘못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이 앞에 있는 얘를 뭔가 잘못 썼어요. 여기 앞에서 C가 빠졌죠. 그러면 얘를 한 번에 맨 앞으로 명령으로 옮길 수 있어요. Ctrl A 한번 눌러볼까요? Ctrl A 하면 한 번에 앞으로 가죠. 자, 그리고 Ctrl F 하면 한칸 다시 한칸 뒤로 한칸 앞으로 가죠. 그리고 Echo. 자, 이와 같이 명령어가 잘못 입력됐으면 우리가 명령어를 이 커맨드 라인을 이렇게 앞뒤로 왔다 갔다 할수 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물론 화살표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동할 수 있어요, 화살표로. 근데 명령어가 길어지면 상당히 시간도 오래 걸린다. 자, 그리고 컨트롤 다시 E 한번 눌러볼까요? 이 앞에서 여기서 컨트롤 E. 자, 그러면 엔드 줄임말이죠. 엔드의 줄임말이고,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갈수 있다. 그 명령행에 맨 마지막으로 이동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명령행에 맨 마지막으로 이렇게 갈수 있어요. 그래서 명령행에 맨 처음과 맨 마지막으로 갈수 있다. 그러면서 정리되어 있는 표를 이렇게 참고하면 될것 같아요. 자, 조금 빨리 나갈게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게좀 많은데. 자, 자, 그리고, 방금 봤을 때, 우리가 여기 이제 보면, 하나씩 하나씩 가는 게 아니고, 한 단어씩 이렇게 가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한 단어씩. 자, 그러면 한 단어씩 가고 싶을 때는, 여기에 있는, 이 키가 있는데 Alt 키를 누르고 Back 또는 F를 한번 눌러볼게요. Alt Back. 근데 이제 얘는 키가 뭐 되는 환경도 있고 안 되는 환경도 좀 있어요. 이제 얘는 되는 환경도 있고 안 되는 환경도 있는데 지금 일단은 Alt 누르니까 되네요. Alt F 그러니까 한 단어씩 이렇게 옮겨갈 수도 있어요. 자, 혹시 이제 아마 기본적으로 아마 다될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저 혹시 이게 잘안 되는 친구들은
아마 터미널 프로그램마다 조금씩 다를 건데, 여기 그 터미널 속성에서 이 버튼이 체크가 되어 있는지 한번 봐야 돼요. 아마 리눅스에도 아마 메뉴가 조금 다른 메뉴가 있긴 할 건데, 만약에 혹시 안 되는 친구들이 Alt키가 왔다 갔다 안 되는 친구들이, 이게 체크가 되어 있어야 돼요. Use option as meta key. 체크가 안 되어 있으면 체크를 하면, 리눅스로 하는 학생 그 친구들도 아마 리눅스 터미널에 이와 비슷한 메뉴가 있을 건데, 좀 찾아서 해보고 잘안 되면 여러분들이 그 어디야, 우리 네이버 카페에 질문을 좀 올리면은 여러분들이 또그 뭐야, 다른 친구들하고 또 우리가 알려줄 수도 있고 하겠죠. 오케이. 자, 이 정도로 보고, 오케이. 자,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 될것 같아요. 자, 이 중에서 얘를 한번 볼게요. 큰 입력을 막 했어요. 이렇게 입력을 막 했어요. 큰 추를 U 한번 눌러볼까요? 잠깐만요. 큰 추를 U를 누르면 그 앞에 입력한 내용들이 다 없어진다. 한꺼번에 없어진다. 자, 이 키는 이제 많이 쓸 거예요. 이키 많이 쓰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도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면 좀 편하게 쓸수 있다. 자, 그리고 자, 방금 echo hello 하고 큰 추를 u 하고 큰 추를 y 한번 눌러볼까요? 큰 추를 u를 누르면 방금 했던 내용들이 다 지워지고 큰 추를 y 하면 그 지운 내용을 다시 붙여넣기 할수 있다. 붙여넣기. VI 편집기하고 약간 좀 비슷한 부분도 좀 있죠. 그래서 지우고 붙여넣기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오케이. 자, 이제 커맨드 라인 편집하는 부분 조금 더 볼게요. 자, 큰 추를 잠깐만요. 자, 이 부분 한번 볼게요. 자, 보통 이렇게 보통 되는 일은 사실 많지는 않은데, 혹시나 화면이 여러분들이 뭔가 입력해도 아무것도 표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근데 보통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혹시나 입력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면 Ctrl Q 버튼을 누르면 입력 안 되는 게 해제가 돼요. 그래서 혹시나 난 아무리 뭔가 입력을 누르도 입력이 안 된다, 그렇게 할 때는 Ctrl Q를 누르면 되는 경우도 있다. 입력이 잠금을 할 수도 있고 그 잠금이 해제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화면 표시 잠금, 화면 표시 해제를 보통 이제 이렇게 할수 있다. Ctrl S, Ctrl Q.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또 많이 사용하는 키가 Ctrl C가 있어요. Ctrl C는 어떤 프로그램을 강제 종립할 때 보통 많이 쓴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실습 예시를 그대로 따라 해보면, ping, 이제 우리가 구글이라는 그 데이터 센터에, 이렇게 이제 ping이라는 명령어는 내가 하나의 아주 작은 메시지를 그 구글 데이터 센터 쪽으로 또는 어떤 특정한 곳으로 보낼 수 있고, 그 보낸 게 나한테 응답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명령어가 있어요. 그래서 ping, ping 하고, 예를 들어서 어디로 보낼지를 이제 목적지를 여기다 적으면 되고, 구글.com으로 엔터 치고 있으면, 좀 기다리고 있어 볼게요. 기다리고 있으면 얘가 이제 메시지를 보내고 메시지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보이죠. 그럼 내가 보낸 메시지가 여기 보면 이제 시간이 나오죠. 한 23ms, 23.8ms. 이와 같이 시간만큼 걸려서 어쨌든 빨리 갔다 왔죠. 빨리 갔다 와서 기다리 이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 계속 이 명령어가 실행될 거예요. 자, 어떤 특정한 명령어들은 이게 계속 반복해서 무한대기, 무한하게 이렇게 실행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 실행을 어떻게 한다? 멈춰야 되겠죠. 멈춰야 되겠죠. 그래서 멈추는 명령어가 뭐다? 컨트롤 C, 컨트롤 C가 있어요. 컨트롤 C는 이렇게 멈출 수 있다. 오케이, 이 정도로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동 완성 기능도 좀 있는데, 자동 완성 기능을 한번 볼게요. 자동 완성 기능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명령어를 여기까지 이제 입력을 했고, 명령어를 다 외우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C까지만 입력을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탭키 한번 눌러볼 거예요. 탭키. 탭키를 누르면, 에코라는 명령어가, 자동으로 완성을 시켜줘요. 명령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자동으로 명령을 완성시킬 수 있다. 또는 만약에 그럼 예를 들어서 E까지만 하고 탭키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E에 해당하는 E로 시작하는 명령어들은 가능한 명령어들 목록이 쭉 나와요. 자, 그리고 근데 명령어가 너무 많죠.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실제로 입력하고 싶은 명령어 예를 들어서 에코이다. 그러면 C까지 치면은 범위가 그 후보가 훨씬 줄어들겠죠. C까지 치고 에코 한번 더 눌러 아니 탭키 한번 더 눌러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자동 완성으로 돼버렸죠. 완성이 될수 있어요. 자, 이와 같이 어떤 명령을 입력을 하고 그 해당 명령어들을 완성시키고 싶을 때는 자동 완성을 이렇게 할수 있다. 오케이? 네, 이 부분은 참고를 한번 보면 될것 같고. 자, 오케이. 이제, 명령 이력, 그러니까 명령어 중에서 명령어 히스토리를 한번 봅시다. 명령어 히스토리. 내가 도대체 어떤 명령어를 입력했는지, 이제, 이런 거 한번 볼수 있어요. 보고 싶을 때도 있어요. 자, 명령 히스토리가 있는데, 일단 여기에는 지금 나와 있진 않은데, 히스토리 이렇게 한번 입력해 볼까요? 히스토리. 히스토리 치니까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입력했던 명령어들을 쭉 목록화해서 쭉 보여줘요. 어떤 명령을 입력했구나. 쭉 올라가 보면 아 이런 명령어들을 입력했구나 쭉볼수 있겠죠. 자 이렇게 명령어들을 어떤 명령을 입력했는지를 쭉볼수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이 명령 히스토리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최근에 입력했던 명령어를 실행해보고 싶다. 그러면 다시 타이핑할 필요 없고 화살표 위로 한번 눌러볼까요? 위로 화살표 또 위로 그러면 하나씩 위로 이제 올라가겠죠. 그리고 화살표 아래로 다시 내려볼까요? 화살표 위로 화살표 아래로 이렇게 가면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입력했던 명령어들을 하나씩 위로 아래로 이렇게 보여주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되면, 하나씩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 한참 위에 있던 명령어, 어떤 특정한 명령어를 하고 싶으면, 화살표를 계속 눌러야겠죠. 번거롭겠죠. 자, 그래서 이전에 명령을 입력했던 내용을 검색할 수 있어요. 컨트롤 R을 누르고, 어떻게 하냐 하면 이전에 입력했던 것 명령어 중에서 그 차례 명령어를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볼게.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echo라는 명령어 있으니까 echo 하니까 이전에 입력했던 명령어가 여기 보면 자동으로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게 자동으로 나오면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한다? 잠깐만요. 해서 이대로 볼게요. 자 이렇게 명령어가 검색이 되고 검색을 했 그러니까 이렇게 검색하면 검색된 결과가 이렇게 나오죠. 검색된 결과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실제로 그 검색된 결과를 현재 검색된 결과를 실행하고 싶다. 그럼 그냥 이 상태에서 엔터 치면 돼요. 엔터 치면 내가 검색한 결과를 바로
수행할 수 있음. 다시 컨트롤 R 눌러서 자, 이번에는 에코 하고 현재 검색된 내용을 하지 않고 ES시키 한번 눌러볼까? ES시키. ES시키. 실행은 하지 않은데 현재 검색된 결과를 그대로 가져와서 명령형으로 복귀 돌아올 수가 있다. 나올 수가 있다. 자, 그리고 또는 이 프롬프트의 내용을 다 지우고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 컨트롤 G.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명령어들을 하나씩 그러니까 이전에 입력했던 내용들을 할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컨트롤 R 하고 아까 GCC라는 명령 우리가 한번 해봤죠. 그 GCC라는 명령을 해보니까 GCC hello.c라는 명령어 있네. 그리고 엔터 치면 방금 GCC hello 이 명령은 다시 실행이 돼요. 그래서 이전에 실행됐던 명령어들 이렇게 어떻게 하나씩 찾을 수 있다 쉽게.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쉘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 쉘을 조금 더그 효율적으로 익숙하게 다룰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봤어요. 자, 혹시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